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예, 아유, 오늘은 오후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 하늘이 약간 찌뿌둥한데, 예, 이런 게 약간 비가 올락말락하고 있는데, 아, 저는 좋아요. 예, 일단 햇빛을 바로 안 쐬서 좋고. 예,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웅천면 대봉리인데요. 아파트, 한솔그린빌 아파트 뒤쪽에 딱 위치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청량에서 밀양까지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보이고요. 앞쪽으로는 여기서 울산 나가기도 괜찮고요. 이쪽에서 양산까지 나가는 길도 잘 되어 있고 주변에 전원주택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듯이 좌측편에 보이는 파란색은 우산 아니라는 거 미리 강조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잘 물고 있고요. 천을 끼고 있는 토시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주시면 되고요.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즐거운 부동산이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이고, 막 오늘 이제 하복 입었습니다. 하복 벌써. 예. 아이, 그거 뭐 비단 좀 더 입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날이 벌써 이제 여름이 돼서 하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비단이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글랑게 주세요. 좀 덥더라도 한번 더 입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천면 대봉리 지목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은요 246.8평인데 두 필지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은 한 필지처럼 딱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석주 쌓여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 앞쪽에 있는 요 토지입니다. 그래, 여기 길을 요렇게 잘 물고 있고요. 예, 요 입구 쪽으로 해갖고, 예, 우수관을 요렇게 잘 만들어 두셨네요. 요렇게. 그리고 요, 지금 석축 작업 해놓은데 그 뒤쪽으로는요, 주택이 원래부터 있었던 주택이에요. 예, 그리고 전봇대도 가차이 있고, 산으로 폭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쪽으로는 천이 하나 흐르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계 여러분들 찍어드릴게요. 여기 현장 오시면 표시 날 겁니다. 석중 밑에 쪽으로 해서 예,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빨간색 이제 성냥개비처럼 생긴 모양으로 딱 박혀 있는데 자, 여기 끝에 부분은 옆으로 더 벌어져 갖고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예, 위성 사진으로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밑으로 해서 이제 천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벽면이 약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땅이 조금 더 나와.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쓰실 것 같으면은 이 부분에 석축 작업해갖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찾아내시면은 땅은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하천부지 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아파트 단지 뒤쪽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저기 이제 한솔 그린빌 아파트. 네, 여기 세대수가 제법 돼요. 그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은 옛날부터 기존에 있던 집들이 제법 있고요. 새로 신축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우사 아니라는 거. 예전에 우사를 썼는데 지금 우사 아닙니다. 자, 요렇게 보이시죠? 자, 물이 요렇게 흐르고. 자, 여기서 보면 높이가 되게 높아요. 맞죠? 한 6m, 7m 되겠다. 이렇게 높게 되어 있고, 여 밑에는 또 나름 돌담을 또 이렇게 이쁘게 쌓아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수관로가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갖고 이쪽으로 합해진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위에서 볼 때는 되게 평평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 멀리 쪽에 철탑이 있다라는 거. 예, 이 부분하고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이제 비가 좀 오고 나면 물이 깨끗하게 흐를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제가 두 필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석축 끝나는 부분에 여기서 해갖고 이렇게 잘려갖고 거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가 되어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뭐 요거 뭐 그냥 같이 쓰실 것 같으면 그냥 하필하시면 되니까, 예, 그 부분도 그냥 기억을 하세요. 자, 이 땅에서 이렇게 해서 차가 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평평한 부분, 요쪽은 약간 꺼져 있고, 이거 도로가 약간 높은 부분이고요. 자, 저 끝에 있는 전봇대 있는 부분까지 이 땅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른 분보다는 약간 위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이는 뷰가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돌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이게 돌아가지고 요 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돌아 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예, 이 촬영을 끝나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더 길을 더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안내할 때 제가 더 좋은 길이 있네요, 예, 그 길로 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약간 위에 올라서 밑에 내려다 보이는 뷰는 괜찮은데요. 뒤쪽으로는 산이 폭 안았고, 자, 저기 보이는 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 청량에서 밀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생겼다는 그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하셔야죠? 예,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오니까 연락 주시면은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봉리에 위치한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